너무 잘생겨서 내가 어디 돈가 자꾸 찾았네. 아, 네. 아니, 여기 근데 혼자 오셨어요? 그럼요. 아,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혼자 오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아, 지하철 타봐요. 얼마나 시원한가. 어머니, 이거 어머니 집이세요? 아니, 내 집인데 내가 들어올까요? 제가 들게요, 제가. 아니, 내가 들어갈게요. 아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응? 아유, 가벼운 거 들고 가네. 너무 비교된다. 많이 더우시죠? 제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뒷자리로 편안하게 네. 청평까지 모실게요.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았네. 오늘 내가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저번 때 캠핑 때 뵙고 이렇게 뵈니까 네.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 아이, 아, 키도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저 걸어가는데 이 서비스 좋은데요. 형님 계속. 아, 어머니 표정이 한결 밝으세요. 여배우 보는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럽게. 보시다시피 늘씬하고 미남이고, 아유 젊고 다 잘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더 커도 다. 아유, 먼데서 오시나 고생하셨죠? 예. 아유, 정리하십니다. 오늘 받아요. 혼자 오셨대요. 혼자 오세요? 예. 아유. 아유, 시원하네.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셔야 돼요. 네. 어이구, 느끼시는데요? 어머니 느끼신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물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거기는. 여기 사장님이 해주신대요. 아유, 미남이세요. 네. 사람이를 보고 너무 좋더니 연형으로 봐도 벌써 그 사람이 훨씬 젊고 이쁘죠. 어이구 느끼시는데요? 어머니 느끼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어머니. 내가 좀 두꺼워가지고 안 보이나 봐. 아니야. 편하십니다. 앉아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얘기할게요. 예. 너무 대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청평은 오랜만에 가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옛날에 네. 저 등산 댕기면서 네. 그 청평으로 해서 가는 데가 많아요. 네, 네. 하여튼 등산 다니다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말 못하는 게 없어. 원래 등산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등산을 많이 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라고 항상은 풀하고 과일만 먹으래요. 그랬더니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지난번에 강화도 갔다 오더니 무거워 가서 못 들어가서 내 동네에 쳤거든요. 내가 이럴 거 안 했는데. 발을 좀 빼야 되는데 함서방이 이제 풀하고 풀이 딴 게 아니라 나물. 네. 아, 지난번에 봉화 가가지고도 글쎄 계란 하나를 삶은 걸 사더니 나보고 이걸 애껴서 한 시간에 먹으래요. 천천히 한 시간 동안요? 네, 하나를? 네. 그걸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 그걸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함서방님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달면서 그러니까 말도 함수방 없으니까 다 하잖아요. 네, 다 하고. 그러면 그것만 아니고 그것도 이러고 하고 지금 햄버거 이렇게 저 햄버거 하고 내가 이거 다이어트 네, 저도 뭐 네. 사실 저희 이렇게 여행 갈 때는 평상시에 이런 거 잘 안 먹으니까 햄버거 같은 거 여행 갈 때는 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이제 다 장모가 이거 못 먹게 하고 네.
사위가 옆에서